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애국 없이는 신앙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치는 애국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죠. 목회자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애국운동으로 발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거나 마귀의 유혹처럼 가장 높은 곳에 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구원, 복음화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의 시련과 고통을 곁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은 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청와대로 이끄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탄에게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했기에 사탄의 발버둥이 시작되었죠. 각종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에 구속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할 일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설도들은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말씀에 순종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매우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제일교회를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당연히 교회를 사랑할 거고요. 목사님 사역을 돕는 직분자로서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화이팅!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친구, 이웃 모두 다 사랑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저도 나라까지는 목사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제일교회 목숨만큼이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화이팅!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